얘는 그냥 여기서 바로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크리즈가 이게 어차피 스무스 그룹을 나누는 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네. 여기에서 스무스 그룹을. 근데 이 뭐냐, 지브러시에는 스무징 그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래. 네. 그냥 폴리 그룹만 있지. 그러면 폴리 그룹을 나누면 돼요. 스무싱 그룹 나누듯이. 자, 폴리 그룹. 그래서 여기에 그룹 바이 노말 있죠, 이거. 네. 여기에 옆에 보면 45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45도 이상 꺾이게 되면 다 그룹으로 나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뉘어요, 봐요. 보이죠?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의도한 각이, 이게 스무싱 그룹 맥스에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이 맥스에 오토호스 스무스 있잖아요. 네. 4번으로 선택해서 면을 다 잡고, 여기 오토 스무스의 45도 이거 있죠? 얘랑 같은 거예요. 아, 네. 보세요. 여기 지금 얘는 45도 이상 안 꺾여서 여기는 안 잡혔지만 각 잡혔죠. 여기도 각 잡혔죠. 네. 얘랑 보세요. 얘랑 똑같죠. 아, 지금 제가 네. 이거 위에 거 땡겨서 아까 그래서 이게 각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예, 여기는 예, 각 잡혔죠. 여기.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 사실 이거를 임포트하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예요. 크리즈 그룹의 크리즈 스무스 그룹 이거. 아, 네.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이제 각을 나눠주고 싶다. 여기도 각을 잡아주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들만 컨트롤 시프트 클릭해서 걔네만 보이게. 그리고 각을 줘야 되는 것까지 가리고. 예, 네, 가렸죠. 됐죠,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그룹 비저블 하면 아까 밑에랑 또 각, 스무신 그룹이 나눠졌죠, 지금. 네. 예, 이거예요, 결국. 아, 네. 예. 이래 놓고, 여기도 각 짜야 된다 싶으면, 이거 좌우대칭 끄고, 아이고. 좌우대칭 끄고, 여기만 가리고, 또 그룹 비저블. 제가 컨트롤 G 해놨어요. 그룹 비저블, 이거 단축키. 예, 컨트롤 G. 나뉘었죠, 여기. 예. 나뉘고, 나누고. 얘네 두 개도 나누고 싶다. 여기 각 주고 싶다, 여기에. 그러면 또 얘네만 보이게 해놓고, 예. 이런 좀 수작업은 불가피해요. 아, 네. 예, 그룹 비저블. 여기도 또 각자 되면 또 이거 나누고, 그룹 비저블. 예. 나뉘었죠? 다 나뉘었죠? 이 정도면? 예, 각은 다 잡혔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크리즈. 크리즈 여기 있죠? 예. 크리즈 바이 폴리그룹, 이거. 아, 네.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그룹 나눠진데 이렇게 퀴즈가 생겨요. 아, 네. 예. 이해되셨죠? 네. 아, 이걸 집체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 예. G 프로젝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누르는 거 너무 오래 걸려갖고. 예. 요새 좀 빠르죠? 네. 예. 이러고, 디바이드 높이고, 한 3단계 정도? 뭐, 좀더 잡고 싶으면 4단계까지? 이러고, 언크리즈 폴리그룹. 언크리즈 얼. 예, 이러면 퀴즈가 지워져요. 왜냐면 이대로 계속 높이면 그냥 로폴인 상태랑 다를 게 없어요. 디바이더 높아봤자. 네. 이해되죠? 이러고 디바이더 높이면 요 끝에 이제 스무싱이 살짝 들어가죠? 각이. 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깔끔하죠? 예쁘죠, 지금. 예. 네. 물론 디바이더 많이 높지만, 예. 이걸 해주기 위해서 맥스에서 그냥 스무싱 그룹이 이게 지브러시보다 그래도 면선택하는 게좀더 익숙하고 빠를 수 있으니까, 이게. 예. 이러고 스무싱 그룹을 나눠요. 예,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네. 얘를 그대로 ZBrush에 또 임포트하는 방법을 export. 예, 잠깐만. 선택. 예. File, export selected. OBJ로 일단 뽑아요. 네. OBJ. 아, 이거 왠지 유튜브 각인데? 아, 되게 이거 유용한데 이건. 예. 에스포츠에서 스무싱 그룹 이거 체크돼 있죠, 여기. 네. 이거 보이죠? 네, 스모싱 그룹이랑 다. 예, 에스포츠 하고 얘를, 근데 저게 크리즈 스무스 그룹 얘를 누르면 OBJ를 임포트할 수 있게 돼요. 여기 보이시죠, OBJ? 예, 바탕 화면에 DD 아까 이거, 예, 임포트하면
지금 이름이 똑같은 애가 지금 있다. 여기에 그냥 그대로 1단계를 얘를 바꿀 거냐, 아니면 새 걸로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걸로 지금 얘랑 다른 차이점을 보여줘야 되니까. 예. 이러면 다섯 개로 그룹이 나눠진 게 임포트 됐다. 그리고 자동으로 아까 지금 보세요. 페이지가 자동으로. 예, 이미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분류 그룹에. 물론 제가 X에서 이건 안 나눴지만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방법이 있다면 폴리그룹 아까 45도로 나눴죠. 근데 여긴 안 꺾였죠. 왜? 여기가 45도보다 더 완만하니까. 그러면 얘 수치를 낮춰주면 돼요. 20도? 그룹 바이 노말 붓에 나눴죠. 예. 근데 얘는 굳이 이렇게 폴리그룹 안 나눠도, 크리즈에도 이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예, 아, 진짜요? 이거 아니고. 아니야, 저 써본 적이 없어. 자, 크리즈. 아, 보시면 네. 45도 이거예요. 아, 똑같은 기능이구나. 예, 그냥 보세요. 컨트롤 G 그냥 한 그룹 안 나눴어요. 이거 언크리저를 했어요. 예. 네. 그리고 크리즈 누르면 보세요. 45도 이상 꺾인데 이미 크리즈 들어갔어요. 이거 네. 봐요. 예, 여긴 아까도 45도 그거 아니라서 안 들어갔죠, 여기. 네. 예, 그럼 또 이거 각 낮춰주면 돼요, 이렇게. 크리즈. 예, 들어갔죠.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자, 아까 각을 낮춰서 여기 필요 없는 데까지 크리즈 들어갔죠? 네. 그럼 이거 G모델러. 아, 이거 제가 단축키 아까 바꿨다. 자, G모델러. 자, G모델러에 보시면, 요 크리즈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크리즈 있어요, 이거. 네. 요걸로 수작업 해주면 돼요. 알트 클릭. 크리즈 사라졌어요. 봐요. 알트 클릭, 알트 클릭, 알트 클릭. 보이시죠? 네. 크리즈 사라지고. 반대로 지금 각을 뭐 줘야 된, 아, 여기 또 필요 없죠? 크리즈. 예, 그러면 알트 클릭, 알트 클릭, 알트 클릭, 알트 클릭, 알트 클릭. 근데 이렇게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스페이스 바로 엣지 루프 네. 타 화티에 얘를 눌러주면 알트 클릭하면 한 번에 이렇게 루프로 다 지워져요. 예, 이렇게 해서 좀 수작업을 병행해 주시면 크리즈를,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냥 맥스에서 스무스 그룹 나누고 얘로 임포트하고 자식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네. 처음부터 생자로 그냥 보세요. 언클리저를 하고 한 방에 다 지우고 그냥 얘로 잡고 여기 지금 각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네. 루프로 돌리고 여기도 각 필요하니까 루프로 돌리고 여기도 각 필요하니까 루프로 돌리고 여기도 돌리고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예. 여기 돌리고. 얘 돌리고. 얘 돌리고. 이게 중간에 지금 삼각형이 임포트 돼가지고 지금 이게 루프가 안 되는 건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예. 이게 맥스에서 그냥 그렇게 면 잡고 스무싱 그룹 나누나, 이렇게 엣지 내가 일일이 손으로 잡아주나, 별반 차이 안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그러니까 더 익숙한 걸로 하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예. 이렇게. 그리고 엣지 루프 이걸로 잡으면 이렇게 한 방에 쭉쭉 잡혀서 좋긴 좋은데 문제는 필요 없는 데까지 갈 때가 있거든요, 선이. 그러면 다시 다시 얘를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눌러서 엣지. 엣지로 바꿔주고 알트 클릭, 알트 클릭 됐죠. 예, 네, 지금 거의 다 잡았죠, 이제? 응. 아, 여기 안 잡았다. 여기 클릭, 클릭. 응. 잡혔죠, 그리즈. 이 크리즈 기능도 처음 나왔을 때 완전 신세계였어요, 저한테는. 옛날에 이런 거 없었거든. 버전업 계속되면서 생겨가지고, 나중에, 와, 신세계다. 여기도 이 삼각형 때문에. 이거 삼각형 이것도, 이 G모델러 보면 지우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지우면 돼요, 이거, 여기에. 엣지. 딜리트. 지우면 돼요, 이렇게. 예. 이게 G모델러가 한마디로 맥스에 있는 기능을 넣어 놓은 거라서, 에디터블 폴리를. 여기 보면 익숙한 거 보이죠? 익스트루드 인서트. 네. 예, 많이 쓰는 거. 예. 여기 익스트루드 넣으면 익스트루드 돼요, 이렇게. 심플하죠? 네. 예, 그래서 나, 아, 뭐. 아, 너무, 큐메시 이것도 많이 쓰고, 네, 이거. 큐멘씨도 자주 예, 쓰고. 자, 두께 주는 거, 익스트루드랑 똑같은데, 이건 단위 메시? 이게, 총 몇이 다 하려면 이거 페이싱 올 폴리곤 이걸로 하면 이제 두께 없는 애 두께 생기고 이렇게
쉘이랑 똑같죠, 규멧이. 예. 뭐, 선에서 하면 이렇게 크리즈나 아니면 인서트, 예. 인서트도 또, 엣지 루프 파티얼 있고, 그냥 단일 엣지 있고, 엣지 루프 컴플리트. 이두개 차이점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이렇게 하면 선 추가, 예. 아, 이건 지금 면이고, 인서트. 인셋. 인세트가 됐네, 인서트. 응, 이거야. 예, 네, 이러면 이렇게 되고. 지울 때는 알트. 예, 네, 이러면 다 지워지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옛날엔 크리즈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 챔퍼 줬어요. 이렇게 선 추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챔퍼 줬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여기가 각이 잡힌 건 좋은데, 여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쵸. 예, 네, 그래서 크리즈가 그만큼 혁명. 예, 위대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예, 그쵸. 아무튼 크리즈 이렇게 잡히면 디바이드 높이고 원하는 각이 살 때까지 디바이드 높이고 그다음에 언크리즈얼 한번 꼭 해주고 예, 그러고 다시 디바이드 높이면 적당히 스무싱이 들어간다. 저걸 스무싱 아예 없이 칼같이 하면 손이 베어. 예, 그런 제품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칼 같은 각이 있어도 끝에 라운딩 처리는 다 해줘요. 지금 책상에 끝에 만져봐도 이해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예. 아무튼 아시겠죠? 매스에서 스무싱으로 임포트하는 거, 그래서 크리즈 그냥 주는 거, 아니면 폴리그룹 각도별로 자동으로 해가지고 밀어 넣어놓고 하는 거, 아니 그냥 바로 폴리그룹 나눌 필요 없이 크리즈에서 이 각도로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크리즈 바이 폴리그룹, 언크리즈 폴리그룹, 언크리즈얼. 이해되시죠? 다 무슨 뜻인지, 크리즈, 크리즈얼. 네. 예. 그 옛날에는 진짜 이기는 없어서 또 하나 방법 더 보여드리자면, 어떻게 했냐면, 진짜 무식한 방법인데, 여기 SMT 있죠, 이거. 이게 이거 그 디바이드 높일 때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게 이거거든요. 스무싱. 스무스예요, 말 그대로. 얘를 꺼요. 그리고 디바이드 높여. 예. 네. 그리고 다시 켜요. 그리고 디바이드 높여. 그럼 봐요. 각 잡히죠,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신에 이래버리면 중간에 면들도 다 각이 잡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엔 이걸 스무스로 이렇게 못했어요, 다시. 표면 정리. 요 각만 남기고 이 험난한 하드 서페이스의 세계. 옛날엔 이렇게도 했어.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사느냐 세상에 못할 게뭐 있어. 다할수 있어. 그냥 다이나멧으로 다 만들 수 있어. 세상 모든 것 다. 내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물론 뭐 땅불 바람 물 마음 이런 것까지 못 만들겠지만 아니 땅은 만들 수 있고 불좀 힘든가? 물도 힘든가? 불을 그냥 유연하게 그냥 불하고 가면 불이 좀 밝아내. 아이, 땅불 바람 물마음도 언제 쳤고요, 이게. 아무튼, 예, 아시겠죠? 마음은 못 만들어, 아무튼. 근데, 예. 예, 그래서, 지브러시 진짜 처음에 그냥 이 프로그램 자체도 혁명적이었고, 디바이드 높여갖고, 이렇게 고폴리곤을 컨트롤 할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예.